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핵심 지지라인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위믹스 상폐 이슈가 시장의 악재로서 톡톡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6,500달러 부근에서의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지지를 받아주면 17,000달러 위로의 반등세까지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월간 캔들 기준으로는 17,400달러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18,000달러까지 가는 길이 간단치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서 바라보자면 바이낸스가 1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에 나선 것이 눈에 띕니다. FTX 붕괴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위해서 우리 돈으로 1조 3,300억 원 정도의 산업 복구 기금을 조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업계 리더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11월 30일 전격 합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꽤 뜨겁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11월 30일에 양측은 법원에 최종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라고 밝힌 힌먼 스피치 내용이 리플 측의 브리핑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SEC 입장에서는 합의를 원할 수 있다는 거고 리플의 경우에도 이미 XRP를 비증권으로 SEC가 인정한다라면 벌금 내고 합의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양측이 그래서 나름의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위믹스 상장 폐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상폐 결정을 내린 거래소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는데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주가를 비롯해 게임주에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믹스 상폐 사태가 P2E 게임의 비전에 대해서 꽤나 큰 스크래치를 안겼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통량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정보 공개 제대로 하지 않은 덜 떨어진 기업의 최후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한데 위메이드 대표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다, 업비트는 사회 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 콜드월렛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디센트 지갑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올 초부터 디센트 측으로부터 파트너십 제안을 몇 차례 받았었는데 저희 채널 사용자분들이 장점이 많다라는 사용담을 언급해 주신 점, 또 저희 채널을 통해서 구매하실 경우에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국내 업체라서 AS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디센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의미 있는 변동성 없이 여전히 16,500달러 부근에서의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쉽사리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또 동시에 밑으로 훅 빠지지도 않는 걸 보면 그만큼 황소와 곰의 세대결이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40% 수준을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고 아직 이걸 깨지 못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가격을 18,400달러로 반드시 지지받아야 하는 구간은 16,250달러에서 16,4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딱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아주 빡세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바닥에 매우 근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2013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RSI 채널을 제시했는데 2015년과 2017년의 경우에 RSI가 바닥을 찍을 때가 가격이 바닥이었고 이후에 반등했다. 지금 RSI가 바닥을 찍었고 가격 역시 크게 폭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 찍고 바닥 확인하고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짙어진 상황이지만 시장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과 연결돼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역시 확대됐다. 2017년 최고점에서 2019년 최저점까지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는 대략 80% 수준이 손실 상태였지만 지금은 30% 수준만이 손실 상태다. 그만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약세장을 이용해서 자산을 구매하고 이걸 홀딩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도록 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빅테크를 비롯한 기성 브랜드 기업들이 가세하고 있는 상황을 최근 들어서 가장 전폭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는 단연 이 폴리곤, 매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한 판만 보더라도 폴리곤 등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이 과거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상당히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메타, 스타벅스, 나이키, 아마존, 이베이, 프라다, 어도비 등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밖에 없는 이 글로벌 탑티어 기성 기업들이 이렇게 폴리곤의 레이어2 솔루션에 올라타 있다라는 점, 비단 폴리곤의 강점뿐만 아니라 웹3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기성 기업들의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업계 전반과 관련해서는 바이낸스의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 복구 기금 조성 소식이 눈에 띕니다. 바이낸스가 FTX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1조 3,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바이낸스는 필요할 경우에 기금 규모를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릴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펑자오 CEO는 이 기금은 투자 자금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과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이 프로그램이 6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미 150개 기업이 지원 신청을 한 상태라는 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11월 30일이 이번 소송과 관련된 중요 분기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30일은 약식 재판 브리핑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리플과 SEC 양측은 각자의 주장과 근거 등을 담은 최종 브리핑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걸 검토해서 빠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2분기 안에 약식 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30일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약식 재판이 끝나기 전에 SEC로서는 합의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리플 역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만 명확히 해주면 합의하고 벌금 내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서로 양측이 더러운 꼴 안 보려면 결국에는 합의해서 각자의 이득을 챙기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빌 모건이 힌먼 스피치의 의미를 강조하며 합의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이미 리플 측으로 넘어간 힌먼 스피치가 이번에 최종 브리핑에 근거 자료로 담겨서 법원에 제출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SEC 패소 상황 이런 걸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SEC로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힌먼 스피치가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SEC가 먼저 나서서 합의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소송에서 SEC가 패소할 경우에 그렇게 바라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권 이런 부분에서 SEC 역할이 급격하게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커크 워커의 경우에는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리플은 힌먼 스피치 이메일을 가지고 있다. 나는 변호사로서 내가 만약 SEC를 변호하는 입장이라면 리플이 힌먼 이메일을 포함한 브리프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합의 시도에 나설 것이다. 만약 내가 리플의 입장에선 변호인 입장이라면 나는 내 주장에 힌먼 스피치를 포함시켜서 만들어낼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리플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힌먼 스피치 이메일 이게 핵폭탄급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약식 재판 브리핑 종료 직전에 이런 전망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상황이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후폭풍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주식시장까지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메이드의 장시성을 가진 대표라는 인간이 긴급 회견을 열었는데
위믹스 상장 폐지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다. 업비트는 사회 악이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눈물도 찔끔 흘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업비트의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제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업비트는 항상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면 이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며 숙제 검사하듯이 행동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메이드가 이걸 못 맞췄다면 당연히 결과를 수용할 수 있지만 아무런 기준이 없었다.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통량 개수도 제대로 공개 못한 결정적인 잘못을 다시금 강조하고 사과하며 저런 얘기를 하면 또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 양반도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는 거래소들과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저렇게 공식화했고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과연 유통량 허위 공시라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을 위메이드가 직접 제공을 해준 건데 과연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8월에 이 피카 프로젝트가 생각나는데 당시 피카 측도 억울하다라면서 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보기 좋게 기각당했습니다. 이게 특히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위메이드를 모델로 유사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게임사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위메이드가 위메이드한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위메이드 주가는 장중한테 30% 넘게 폭락을 했고 컴투스 홀딩스와 카카오 게임스 등도 5% 안팎의 주가가 빠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P2E 게임의 대장격이었던 위메이드가 이렇게 발목을 잡히면서 국내 게임 시장과 자본시장 전반에까지 악재로서 톡톡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표라면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어떤 방식으로 위믹스를 다뤄야 할지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